안녕하세요. 네. 아, 여기 잠깐만. 네, 들고 있어요. 네. 네. 목소리가 나오나? 그걸 벗으시면 돼요. 너무 올리시면 얼굴이 안 보일 거예요. 네.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특별검사로 지난해 12월 가짜 수선업자 김 씨로부터 포르쉐 렌트카를 제공받은 의혹은 지난 7월 5일 불거졌고, 그러니까 2021년 네, 불거졌고, 이에 박 특검은 다음 달 부인의 차량을 구매하려는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았으나 렌트비 250만 원을 지급해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렌트비 지급 시점이 렌트카를 받은 지 3개월 후라는 의혹이 재차 불거지자 박 특검은 이튿날 사퇴 의사를 밝힌 후 사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영수 특검이 증거 자료로 경찰에 제출했던 소위 가짜 수선업자 김모 씨의 사실 확인서가 허위로 드러난 것을 검찰이 확인했으며, 이모 변호사도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박영수 전 특검에서 받은 현금 봉투를 김모 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얘기를 했으며, 그 250만 원은 본인이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씨로부터 받아야 될 사건 수임료를 상계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박영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가짜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것이고, 그 사실 확인서에는 250만 원을 든 현금 봉투를 대구에 있는 일식집에서 전달했고, 그 내용이 고스란히 그 사실 확인서에 담겼고, 그 사실 확인서가 경찰에 제출이 되어 박영수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김태우 씨와 이모 변호사가 그 상반된 얘기가 무엇이냐면, 김태우 씨는 나는 250만 원을 든 현금 봉투를 받은 바가 없고, 이모 변호사로부터 회유와 협박에 의해서 사실 확인서를 작성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작성했을 당시 이자는 수감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모 변호사는 본인이 받아야 될 소송 비용으로 상계 처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경찰에 제출하는 사실 확인서는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증거 자료로 제출되므로 소송 당사자들이 아니라면 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2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는데, 이 부분은 이모 변호사의 사건 수임의 비용으로 상계 처리하기로 했다라고 사실 확인서에 적시를 하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단순히 250만 원 현금이 든 봉투를 받았다라는 사실 확인서를 적시한 것은 경찰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방해할 목적, 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할 것이며, 또한 형법 제155조 맞죠? 형법 제155조 증거위조죄에 해당이 된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박영수 특검이 이 변호사에게 250만 원 현금을 주어서 김모 씨에게 줬다 안 줬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확인서에 거짓된 내용이 담겨 경찰에
수사 증거 자료로 채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김영숙 특검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이 되었을 것이고, 또한 박영수 특검은 경향 신문과의 통화에서 본인은 사실 확인서가 제출된 거에 대해서 모르는 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인 사실 확인서가 경찰에게 제출이 되었는지도 모른다는 이런 상식적이지 않는 발언을 하는 박영수 특검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떠한 신뢰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특별검사로 임명이 되었을 때 많은 국민들은 그에게 무한의 신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박영수 특검에서의 보여준 그런 많은 무리한 수사 과정을 지켜보며 국민들은 도대체 이 박영수 특검이 왜 이렇게까지 무리한 수사를 강행할까? 즉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공판 기일 준비조차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그런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는데, 정작 본인은 특검 특별검사라는 위치를 이용하여 지금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렌트카를 제공받고 무려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그 250만 원을 돌려줬다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250만 원을 현금으로 줬다는 사실 확인서도 경찰에 제출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도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는 박영수 특검에 대해 검찰은 엄중한 수사를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더해 저희들은 박영수 특검과 이모 변호사에 대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그리고 수사를 방해했으므로 증거 위조죄로 오늘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제가 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느냐? 경찰에서 혐의 있으므로 송치한 사건을 너무나 오랫동안 검찰에서는 약 1년 동안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저희들은 오늘 서울경찰청에 이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어제 저녁 8시 반부터 단독으로 나왔던 SBS, 즉 경찰청 내부의 대외비 자료를 유출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다렸던 듯이 대한민국의 온 언론사가 마치 민간 사찰을 한 것처럼 지금 언론을 통해서 여론 선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 정보국에서는 당연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당연한 본인의 경찰 직무 집행법에 따라서 했던 일을 지금 마치 불법 행위를 한 것처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이 고발장을 접수하지 않고 조금 더 상황 추이를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언론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오늘 저희들은 이 고발장은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지금 김소연 변호사님께서 오늘 저희 고발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시는 거는 지금 저희가 2018년도에 있었던 조현호 경찰청장의 사이버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거기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위법적인 수사 그 과정에 있어서 오늘 저희들은 서초경찰서에서
1차 고발인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김소연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네, 지난 5년간 우리 국민들 참 힘들었습니다. 네, 지나고 나서 보니 제일 힘들었던 게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국가 공권력과 언론이 야합하여 김의겸식 표현에 따르면 협업하여 대국민 사기를 오랫동안 저질러 왔다는 부분을 우리가 몰랐다는 점에서 정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면 어제도 경찰청 대비 정책 참고 자료가 유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게 됐고 기다렸다는 듯이 무슨 큰일이라도 났냥 호들갑을 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경찰청 우리 집회 시 신고를 하면 각 지방청 정보과에서 당연히 정보관들이 첩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위에 보고하는 게 뭐 소요나 여러 가지 사태를 대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게 정보과의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절차를 마치 민간인 사찰을 한 것처럼 하루 만에 정리된 자료가 유출이 되는 초유의 사태를 또 맡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마침 오늘 오상종 단장님과 함께 고발인 진술을 했던 2018년 적폐몰이 사건과 기시감이 들어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2018년 초에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사정기관들, 국정원, 기무사, 검찰, 경찰, 또 군까지 전부 다 적폐몰이 수사를 통해서 주요 인사들을 갈아치우는 작업들이 전격 진행됐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재판이 지금껏 이루어졌고 대표적으로 적폐몰이에 희생된 사람들이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님, 돌아가신 이재수 사령관님과 김관진 장군님, 그리고 또 조현호 청장 이런 분들께서 지금 적폐몰이 당해서 유죄 판단을 받거나 영어의 몸이 되거나 하셨습니다. 그 과정들에 있어서 언론과 문재인 정권이 협업으로 어떻게 통상적인 공무원들의 업무를 민간인 사찰이나 어떤 국정농단 또는 사법 적폐 행위로 포장을 했는지 지금 하나씩 드러나고 있어서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이 된다거나 다시금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상종 단장님께서 고발인 진술을 1차 마친 사건 같은 경우는 2018년 초에 군 사이버 김관진 장관님이 관여된 군 사이버 사령대에서 경찰 아니 댓글 조작을 했다. 이전 정권에서 정책 홍보를 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여러 가지 댓글 조작을 했다라는 혐의로 전격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즈음에 이철희 국회의원 그리고 문재인 정부 그리고 한겨레 기자가 마치 기획한 것처럼 2월에 군 사이버 사령부와 함께 경찰 레드팀이 함께 블랙펜 작업을 했다. 경찰 댓글 조작을 함께 했다라고 하면서 수만 건의 댓글들이 조작이 됐다라고 하면서 적폐몰이를 했습니다. 그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요. 재판을 통해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 이 사건 또한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기획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오상종 단장님을 비롯한 고발인이 문재인 그리고 이철희 그리고 연합뉴스 기자 그리고 임모 총경까지 내부자까지 해서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및 허위 공무서 작성 공무상 기밀 유출 공용 서류 무효 등의 범죄 혐의로 전부 고발을 했고 오늘 1차 고발인 진술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자, 연합뉴스 기자는 아니고 한겨레 기자입니다. 한겨레 기자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2006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정부 지침이 그때 당시 막 휴대폰이 많이 보급이 되고 하면서 지금 그 정부 그러니까 각 부처별로
오해를 사고 있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거기에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으려는 지침이 내려가 있었고 그 지침은 계속 유지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현웅 경찰청장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었다고 뽑아놓은 기사 댓글이 약 30만 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던 댓글은 약 600개입니다. 600개. 즉 약 0.2%도 안 되는 이 숫자를 가지고 정부의 지침대로 지금까지 경찰청과 관련되었던 여러 현안에 대해서 댓글을 달았던 그 죄로 한 부처의 장관이었던 경찰청의 경찰청의 수장이었던 조현호 경찰청장을 2018년부터 해서 지금 범죄자로 몰아 5년 동안 그의 명예를 그리고 그와 함께 오로지 대한민국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일했던 국장급 이상 경찰 공무원 약 7명을 지금까지 거의 괴롭히는 수준의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저희들이 이번 조현호 경찰청장과의 관련된 고발을 함으로써 경찰의 명예를 다시 되살리고자 합니다. 또한 거기에 이 조작에 가담했던 여러 혐의자들은 마땅히 법의 처분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이 2018년 2월부터 일사불란하게 준비되어 3월에 수사가 본격화되는데 2017년 문재인 정권이 5월에 들어섰고 7-8월경 모 청와대의 모 행정관이 국방부를 3-4차례 들락거리고 그리고 국방부 수사본부단에서 기밀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수사 기록을 쌓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사본을 제공하고 나온 이후에 바로 김관진 장관이 약 10일간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후 이 사건과 관련되었다고 해서 경찰청장을 의도적으로 사이버 댓글 조작에 연루가 되었다고 해서 구속 기소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즉 정치 권력의 입맛에 맞게끔 기획된 수사를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며칠 전 김관진 장관과 관련된 대법원에서 일부 파기 환송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문재인 정권과 코드를 맞췄던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다시 한번 군과 경찰의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저희들의 이 작은 고발로 고발이 어떤 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 정권에서 특정인들을 마녀사냥해서 각 사정기관의 수장들을 대표적으로 줄이를 틀어서 그 기관들을 길들이는 작업을 반복해왔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사법당국 그리고 수사기관들은 사실상 일반 형사 사건이라 함은 절도 사건, 강간 사건, 우리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건강과 안전과 행복에 피해를 끼치는 사건들을 해결을 하는 곳들입니다. 그리고 기초 수사를 해야 될 곳들인데 아주 극소수의 정치 사건들을 쟁점화해서 온 나라를 폭풍에 휩싸이게 하는데 맞들인 문재인 정권이 저질러온 이런 만행들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하며 이 과정에서 유의할 점은 우리 경찰분들과 검사님들 그리고 또 각급 사정기관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전 정권처럼 적폐몰이에서 누군가 한 명을 대표로 마녀사냥을 함으로써 또 다른 길들이기 작업을 하지 않는 그냥 공정하게 이 사건에 정확하게 기획을 주도한 사람이 누군지
그런 상황 사람들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반드시 처벌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군가 대신 총대를 메고 죽어서 해결을 한다거나 죽음으로 모든 것을 덮고 간다거나 이런 일들은 더 이상 일어나선 안 됩니다.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실책은 대한민국을 그런 방식으로 갈라치기하고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자기 맡은 바 역할을 소임을 다해왔던 공무원들을 괴롭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더 이상 범죄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정당한 공무 수행을 한 경찰들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 기자님, 이 들어가는 걸 어떻게 찍으실 건가요? 네네네. 이걸 들어요. 아니, 이거 박영수하고 남현이하고.